스페인입니다. 스페인 남부 말라 인근의 아르달레스 동굴입니다. 동굴 석순에서 붉은 색소가 발견됐는데요. 고고학자들은 이 석순의 붉은 색소가 6만 5천 년 전 네안데르탈린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2만 년 전에 동굴에서 만들어진 이 색소는 석순의 흐름골 사이에서 발견됐는데요. 발견 당시 인공이 아닌 자연 산화의 결과물일 것으로 판단했었습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 자연 산화물이 아닌 네안데르탈린이 석순에 색소를 바른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이에 스페인 고고학자들은 네안데르탈린이 석순에 색소를 바른 것은 인류 최초의 예술가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